오늘 한국일보와 한국포럼이 주관하는 훌륭한 강연 및 토론에 참석해서 직접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출현과 확산 그리고 대응을 보면 코로나19는 세계 각국의 총체적인 영향을 드러내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국가들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질서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효과있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국가의 장기적인 운명도 결정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19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질서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우리 인류와 지구에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14세기 흑사병은 결과적으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 인류는 정체 모를 전염병의 공포에 들면서 수동적으로 역사의 강물에 휩쓸려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정체가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코로나19가 가져오는 변화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흐름을 우리의 영향으로 조정하고 주도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쓴 책에서 이런 구절로 제 책을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는 피하고 싶은데도 다가오는 두려움이 아니다. 미래는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이자 희망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포스트 팬데믹을 맞이하는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저는 포스트 팬데믹은 위기이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탈세계화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국제분업 구조의 붕괴, 포퓰리즘, 즉 인기 영합주의 정치, 큰 정부에 따른 전체주의의 등장, 빅브라더 사회, 언택트 사회에 따른 인간의 소외,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평등 구조의 심화,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고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많은 기회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구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이 되살아났습니다. 언택트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책임성과 역할이 보다 분명해질 겁니다.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팬데믹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져 인류 공존과 연대 의식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과학자들은 기후위기 같은 환경 문제와 팬데믹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 문제는 한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변화되는 환경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바꿔내야 하고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국가 역할의 확대가 국민에 대한 손이 쉬운 통제와 정보 비대칭성의 심화로 이어질 수가 있다면 그런 우려가 있다면 이를 강력한 정보 투명성의 확대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언택트 사회의 도래가 인간의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기술적 측면의 한편에 따뜻한 공동체주의가 자리 잡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도전과 운전은 과거의 사고와 대응만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변화 그리고 국민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적인 리더십입니다. 진영 나눠서 편가르고 싸우기만 하는 진영 정치가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꾸는 것을 중심에 두는 실용 정치로 정치 문화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정치와 국민 통합의 리더십만이 새로운 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국민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사태 초기 기억하실 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정부 여당 언론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대규모 지역 감염 확산을 막아냈습니다. 섣불리 언급된 공세론에 상처받으면서도 코로나19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지역 이동을 최소화했던 대구 시민들의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대구 시민들에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응원과 도움을 전했던 전국의 국민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모여들었던 의료진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포스트 팬데믹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실천 의지와 실행 아니겠습니까? 할 일을 알아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실력은 국민 통합과 함께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키우고 확산시킬 때만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새로운 기준과 질서를 주도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책임이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철수